첫 번째 파이어사이드 챗은 대한민국 블록체인의 현 주소와 미래를 주제로 해시드 김서준 대표님과 그라운드X의 한재선 대표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라운드X의 한재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시드 김서준입니다. 일단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게 근 2년 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컴업 행사는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행사인데 그 첫 번째 패널 또는 파이어 챗으로 블록체인을 또 주제로 다룬 것도 사실 저희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그런 자리인 것 같고요. 오늘 한 30분이지만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서준 대표님 소개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시드 대표 맡고 있고요. 해시드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분야에 이제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투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초기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지금 한재선 대표님이 하고 계신 이 클레이튼 같이 그 대기업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초기부터 투자를 하거나 어드바이징 하는 등의 이제 참여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그 KB 국민은행이랑 함께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을 조인트 벤처로 만들기도 했었고 다양하게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그런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투자하는 업무들을 글로벌하게 하고 있는 투자회사입니다. 네, 저는 이제 그라운드X 대표를 맡고 있는 한재선이라는데 그라운드X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됐고요. 클레이튼이라는 퍼블릭 체인 만들어서 오픈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NFT 쪽 포커스 많이 해서 클립 드롭스라는 디지털 아트 거래하는 그런 서비스를 런칭해서 하고 있고 클립이라는 직업도 지금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 대한민국 블록체인의 현주소라는 얘기를 할 건데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그런 소식들을 오늘 많이 논의드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블록체인에서 앞서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미를 위해서 지금 여기 한 150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크립토를 하나라도 가지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직은 많지는 않네요.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점점 이런 크립토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이런 한국에서 이런 붐이 일어났던 때가 2017년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시드는 2017년도 16년부터 그런 투자를 하면서 쭉 지금까지 그런 성장을 봐오신 것 같아요. 17년도에는 되게 호황기였다가 또 긴 침체기를 겪고 다시 호황기를 보셨는데 그 소감이 어떠신지? 뭐 정말 감회가 새롭죠. 예, 저뿐만 아니라 그 블록체인 업계에서 한 4~5년 이상 있던 분들은 비슷한 그런 감정을 느끼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2018년, 19년도쯤에는 이제 굉장한 베어마켓이 있었고 뭐 탈블이라는 용어가 국내에서도 유행했었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미래가 없다. 그만하고 이제 다른 업계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지인들도 뭐 국내외로 있었고 근데 그 시기를 이제 잘 버텨내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던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이제 글로벌하게 다시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이제 웹3라는 용어가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과 철학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가져가는 임팩트가 이제 완전히 제도권에 들어가는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저도 사실 제가 카카오 자회사다 보니까 카카오 그룹 내에서 매번 받던 질문이 블록체인을 어디다 쓰냐, 그리고 블록체인의 용도가 뭐냐, 그리고 크립토는 왜 만들어지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근 한 3년, 4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블록체인을 어디다 쓰냐라는 질문은 잘 안 하십니다. 잘 안 하시고 이제는 뭐 NFT라든가 DeFi라든가 또는 요즘 게임 플레이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넌블록체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쪽으로 진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왜 하냐라는 단계 이제 넘어선 것 같고 정말 여기에서 누가 커다란 킬러를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으로 좀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블록체인은 다른 단계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로 진입을 하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2017년도 18년도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 크립토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땐 거의 해외 프로젝트들이 한국 쪽으로 와서 어떻게 좀 사랑을 받아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들 하시고 컨퍼런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개최가 되고 스타트업들도 많이 나오고 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러던 것이 굉장히 많이 죽었죠. 사실 이제 그러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된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원인이 어떤 것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어떻게 보면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사실 이제 그 한국이 블록체인 강국이냐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자신감 있게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수로 보면 몇 등이냐 하면은 뭐 당연히 10등 안에 들 겁니다. 뭐 한 5등 정도 안에 들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개발자들의 어떤 액티비티나 아니면 거래량이나 근데 사실 예를 들면 글로벌하게 한 5등 하면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전체 그 생태계에서의 비중으로 보면은 그게 별로 의미 없는 5등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 사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과 가상자산이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사고팔라고만 만든 건 아니잖아요. 사실 각각의 그 토큰들은 각각의 네트워크와 어떤 플랫폼 서비스 내에서 사용처가 있고 그걸 기반으로 거버넌스를 만들거나 유틸리티가 명확하게 있는 지향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사용이 되려면 당연히 거래소 밖으로 나와서 개인 지갑을 통해서 각각의 프로토콜에서 사용이 되는 커뮤니티가 진짜 커지고 그런 활동을 하는 사용자 그룹이 많아지고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만들어가는 개발자 진영이 많고 그런 또 프로젝트들의 투자를 하는 여러 가지 기관 투자자 생태계까지 만들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어떤 블록체인 생태계가 잘 갖추어진 국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서 가장 큰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유저가 한 8,9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개인 지갑을 가지고서 활동하는 그 업비트의 고객들이 몇 명이나 될까 하면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엑시 인피니티라고 하는 플레이 투 언을 대표하고 있는 그 베트남 출신의 그 게임을 보면은 데일리 액티브 어드레스가 지금 200만 개가 넘어간 상황이고요. 이거 다 자기 지갑을 쓰는 거거든요. 동남아에 있는 많은 국가들은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이 생태계에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더 벌어보려고 좀 투기적인 관점으로 이 생태계에 참여하거나 관심 가지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면 동남아나 혹은 남미나 이런 이머징 막 인도 같은 국가들에서는 훨씬 더 그 자기의 삶까지 연결시키면서 새로운 또 하나의 직업이나 자기의 주 활동 공간으로까지 생각하면서 이 커뮤니티에 자기 지갑을 들고서 블록체인 위로 아예 온체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미 수백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이더리움 진영이 가장 큰 지갑도 이제 그 엄청난 숫자를 이제 가져가고 있잖아요. 사용자 숫자에서 인도 같은 경우도 통계를 보면은 블록체인 사용자 수가 이제 1억 명이 넘어갔다고 하는 통계가 있고 지난 1년 동안 인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의 총 그 자금이 20배가 넘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 층에 있어서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개도국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국가의 관점에서도 동남아나 인도가 한국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성숙된 에너지들을 가지고 있고 또 아무래도 그 최신의 기술들은 미국에서 많이 등장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미국에서 정말 멋진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훌륭한 이니셔티브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크립토 펀드들이 활동을 하고 있죠. A16Z 크립토 같은 경우는 단일 펀드로 2조 원이 넘는 이제 세 번째 펀드를 만들 정도로 그냥 뭐 천억 원이 넘는 수천억 대가 넘는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활동하고 있고 제도권에 있는 미국의 큰 VC들 뭐 세콰이어나
안드레센 호로위츠, 라이트스피드 이런 VC들도 굉장히 많이 블록체인과 웹3 생태계에 투자를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데 국내에서는 일단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VC는 가상 자산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국내 투자 환경 혹은 생태계 환경, 개발자 환경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한국의 강국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많이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왜 어려워졌을까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규제 문제가 굉장히 크고요. 그러니까 크립토 펀드를 국가 차원에서 만들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선진국이 제가 알기로 몇 개 없거든요. 이제 유럽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 미국은 정말 많고 한국에서는 이거 만들 방법이 없어요. 저희도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다가 결국은 거절 의견을 받고 저희가 해시드 벤처스라고 하는 VC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거는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 스타트업의 지분 투자만 할 수 있는 형태의 VC고요. 저희들은 이제 가상자산 자체는 본계정으로 그 파트너들의 이제 개인 자산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규제 문제 때문에 기관 투자자나 투자자 생태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개인들밖에 투자를 못하는 환경이 일단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국내에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뭐 훌륭하게 이렇게 컴업 같은 행사가 열리는 것처럼 굉장히 성장하고 유니콘들도 이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개발자들의 어떤 몸값도 굉장히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에서 잘하는 개발자들 중에 이제 뭐 연봉이 2억, 3억까지 올라가는 개발자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최고 수준의 개발자들이 그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이 많고 메인스트림에 원래 있었던 섹터에 집중해서도 충분히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가상자산 시장이나 그 웹3 개발에 뛰어들지 않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인도나 동남아 쪽에서는 현지에서 그 IT 회사에서 어느 정도 개발을 잘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임금과 웹3 생태계, 크립토 환경에서 개발자로서 글로벌한 씬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때 업사이드의 그 격차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조금 과장을 보태면 최고 수준의 탤런트들은 지금 다 웹3와 크립토로 다 이동하고 있는 정도 느낌이고 저희가 많이 듣고 있는 표현인데 동남아나 요즘에 그 인도 쪽에 있는 회사들이 정말 대부분 다 크립토에 대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는 이유가 이런 표현을 들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탤런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크립토해야 된다. 회사가 크립토 안 하면 똑똑한 개발자들 다 나간다. 이런 정도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한국의 분위기랑은 조금 결이 다르죠. 뭐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미국도 잘하는 개발자들 연봉 엄청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분야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를 하는 또 VC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도 또 엄청난 그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또 많이 열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시장이 만들어지고 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한국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2017년도 8년도에는 꽤 넘어오기 시작했었는데 그 중간에 좀 끊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쪽은 왠지 조금 더 어렵고 그리고 지금 다른 옵션들이 많다 보니까 잘 안 넘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북미 쪽도 그렇고 또는 아시아 쪽도 그렇고 개발자들이 거의 크립토나 블록체인 쪽으로 많이들 넘어오시거든요. 그 트렌드가 조만간 한국도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들 그래서 블록체인 스타트업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오고 계셔가지고 멀지 않은 미래에 아마도 많이들 넘어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이제 기업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다들 블록체인을 하고 싶어 하세요. 이제 크립토도 그렇고 어디서 막히냐면 자 그래서 내가 뭐 이더리움을 사야 돼, 클레이를 사야 돼. 그러면 거기서부터 막혀요. 이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돼? 세무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다가 이제 위에 올리다 보면은 또 뭐 이런 걸 왜 해? 뭐 이런 소리 들으면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아 이거 못 하겠네 하고 스톱하게 되는 이런 경향들이 지금까지 계속 됐고 지금도 별반 다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트는 떼내고 다른 걸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는 크립토는 나는 안 하는데 크립토스러운 사업은 하고 싶어. 이런 형태의 약간 모순적인 상황들이
유독 한국만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정부가 너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부 고위 관료들이 너무 책임감 없게 말을 많이 뱉었어요. 뭐 가상자산 거래소 다 폐쇄시키겠다, 어른들이 이런 거 말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제대로 된 공청회나 전문가들과의 의견 교류도 없이 즉흥적으로 그냥 자기의 어떤 감정, 마치 저건 되게 나쁜 거고 다 사기고 왜 이런 거를 사람들이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재단을 해버리고, 관련된 특히 또 이제 우리나라는 그 파지티브 레귤레이션이잖아요. 이게 만들어져 있지 않은, 법령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건 애초에 할 수 없는 국가인데, 뭐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국가는 네거티브 규제 환경에서 그냥 다양한 시도들을 법이 만들어지거나 생성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었다면 한국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면은 결국은 상당 비중은 필연적으로 가상자산이라는 에셋을 발행하거나 유통하거나 건드리게 되는 걸 할 수밖에 없는데, 관련된 법령이 너무나 미비하고 이거 잘못하다가 진짜 감옥 가나? 막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창업자들이 일을 하는 환경이죠. 국내에서 토큰 발행도 못하도록 막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답답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런 얘기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과거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오늘이 스타트업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 해시드는 국내뿐만 아니라 주로 해외에도 투자를 많이 하시고 그랬을 때, 요즘 어떤 스타트업들, 블록체인이나 크립토 쪽에서 어떤 스타트업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 이런 소개를 해주신다면? 이제는 그거를 딱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하기가 좀 어려워진 생태계가 된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해시드는 왜 블록체인만 투자하나요? 블록체인만 투자하면 뭐 너무 투자사로서 너무 좁은 영역에만 투자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드렸던 이야기가, 어차피 블록체인과 웹3는 모든 생태계를 아우르는 키워드가 될 건데, 예를 들면 VC한테 왜 인터넷에만 투자해요? 이런 질문 누구도 하지 않잖아요. 왜 모바일에만 투자하세요? 이런 질문 안 하는 것처럼. 근데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그 환경이 진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탈중앙화된 컴퓨팅 서버로서의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의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나 많은 레이어 1 프로젝트들이 증명했고, 금융 산업을 탈중앙화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디파이가 지금 증명하고 있고, 게임 같은 영역에서도 이제 엑시 인피니티가 지금 토큰에 희석된 총 시총으로 40조가 넘는 가치를 만들고 있잖아요. 국내 게임 회사들보다 훨씬 이미 커졌고, 또 서비스 영역이나 컨텐츠 영역까지도 전통적인 중앙화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보다 훨씬 폭발적으로 글로벌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과거에는 이제 뭐 디파이가 한창 핫할 때는 당연히 대부분의 딜을 디파이를 많이 봤었고, 이게 하나씩의 어떤 뜨거운 감자, 뭐 메타라고 많이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좀 쏠려가면서 딜들을 보던 시기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정말 다방면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많이 보고 있고, 레이어 1, 레이어 2 혹은 또 다른 레이어 2들끼리의 어떤 상호 운영성을 개선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많이 보고 있고, 당연히 디파이 쪽에서는 무한한 그런 결합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상상도 못하던 금융 서비스나 인프라를 파워풀하게 만들어가는 많은 서비스들이 탄생하는 것들도 유심히 보고 있고, 블록체인 게임 쪽은 저희가 아마도 글로벌하게 가장 초기에 많이 투자했던 투자사였던 것 같아요. 뭐 엑스인피니티, 더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뭐 미스컬 게임즈 이런 회사들 글로벌하게 주목받기 전부터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게임이 결국은 진정한 메타버스 게임이 될 거다라는 디시스로 저희들은 좀 일찍부터 투자를 해왔는데, 당연히 이제 그쪽도 많이 보고 있고요. 엑시는 몇 배 나셨죠? 뭐 1000배보다 훨씬 큽니다. 1000배보다 크게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게임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엑시가 돌아가는 생태계도 보면 수많은 디파이들과 엑시 생태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뭐 YGG를 포함해서 수많은 다오들이 서포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하나의 어떤 섹터로 뭘 하나를 정의하기가 좀 어려워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게임을 통칭하는 용어는 아니고 또 하나의 우주잖아요. 우주 안에 모든 것들이 섞여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진짜 블록체인에서도 이제 입체적으로 컨텐츠 영역, 가상의 사회를 만드는 영역, 거버넌스 영역까지도 성숙되면서 만들어지는 게 시작돼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창업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런 것들이 너무 뭐 재밌는 요즘입니다. 아마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스타트업들도 블록체인이나 크립토 쪽을 접목을 하시거나 사업에 어떻게 반영할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우리가 2017년도 18년도 돌이켜보면 리버스 ICO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존 사업을 하시면서 한쪽 파트로 크립토를 하시던 쪽도 있었는데 대부분 좀 잘 안 되긴 했습니다. 만약에 스타트업에서 블록체인이나 크립토를 아예 그쪽 사업을 하는 건 아닌데 접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떤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뭐 많은 기회들이 있을 거고 저는 장담컨대 내년에는 정말 많은 스타트업들이 크립토 컴포넌트에 대한 고민을 적어도 시작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토큰을 발행한다, 뭐 가상자산을 쓴다는 게 아니라 자기 비즈니스의 어떤 부분은 블록체인이나 크립토를 이용해서 강화시키거나 더 커뮤니티를 확대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고민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근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영역이고 기존에 개발하던 방식, 기존에 중앙화된 방식으로 사업을 추구하던 것들과 마치 거울의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은 생태계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해서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그냥 우리 블록체인으로 뭐 좀 해볼까 정도로는 성공적인 이 다리를 건너는 분들을 많이는 못 봤던 것 같고 근데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공부해보시는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시는 게 전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이게 혼자서 책 보고 인터넷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블록체인과 웹3라고 하는 키워드는 스타트업의 중심부를 저는 꿰뚫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올 때는 다 같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공부해보시면서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일단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웹3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그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면 기존의 비즈니스를 하던 방식에서도 교훈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많이 탈중앙화가 된 거잖아요. 기업들이 컨텐츠를 만들거나 생산하던 것들을 일부분 참여자들이 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도 일반인들이 동영상 만들고 틱톡도 그런 거고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을 이미 생태계에 맡기기 시작하고 있는 게 플랫폼 비즈니스의 어떤 본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훨씬 더 탈중앙화돼서도 이미 성공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만들고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보고 나면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의 방식의 레슨은 좀 도입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크립토나 블록체인 쪽은 런 바이 두잉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데스크 리서치, 뭐 책 보고 기사 보고 이해를 했다라는 것은 이쪽 동네에서는 전혀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커뮤니티를 들어가 보지 않고 커뮤니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다음 카페나 뭐 DC 인사이드 같은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이쪽의 커뮤니티는 들어가 보시고 그쪽에서 NFT도 구매하고 토큰도 구매하고 하시면서 같이 한 몸이 되어봐야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고 탈중화라는 게 어떤 의미구나 하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쪽에 관심 있으시고 스터디를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든지 하나 시작을 해보시는 거 그게 정말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스타트업들이 어떤 쪽을 먼저 시작해보면 좋을까요 했을 때 NFT 쪽 먼저 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그래도 NFT는 기존에 이제 넌 크립토 하시던 분들한테 이해가 될 만한 요소예요. 그리고 컨텐츠 쪽 영역이기 때문에 뭐 토큰이나 이런 게 결부가 안 되더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NFT거든요. 그래서 NFT 영역으로 일단은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고 쉽게 그 다음에 하나씩 넓혀가시면 된다. 내가 다 바꾸려고 하면 너무 감이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NFT 쪽은 지금도 꽤 핫해지고 있고 비크립토, 비블록체인 회사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 얘기도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프로토콜 경제도 얘기하시고 웹3라든가 뭐 디지털 자산 시대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새로운 시대에는 스타트업이라는 업도 바뀌지 않을까, 조직이나 회사라는 구조도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사이먼님께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네, 저도 저희가 이미 투자하고 있는 조직 중에서 스타트업, 그러니까 기업의 형태가 아닌 곳들이 너무 많아요. 아예 법인도 만들지 않고 DAO의 형태로 그냥 블록체인 상에서 조직을 만들고 그 안에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익명화된 상태의 뭐 지갑 주소를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그러면서도 굉장히 훌륭한 서비스나 프로토콜을 만들어가는 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주식회사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오래된 낡은 조직을 벗어나서 훨씬 더 글로벌하게 자유롭게 더 혁신적으로 그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만드는 팀과 컨슈머가 분리된 게 아니라 소비자들도 이 서비스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토큰에 대한 보상을 얻어가면서 함께 그 생태계의 주인이 되고 함께 의사결정을 하고 함께 프로토콜을 만들어가는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이 새로운 방식의 경제 모델이 드디어 좀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것들이 바뀔 것 같아요. 저는 한 10년 정도 지나면 거의 모든 세계인이 몇몇 개의 DAO들에 다 가입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뭐 어떤 대학교를 나왔고 어떤 동아리를 했고 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어떤 국민이고라는 것처럼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다양한 DAO에서 활동을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투자사의 입장도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 정말 잘하고 있는 블록체인 투자사 중에서는 DAO 형태로 투자하고 있는 곳들이 특히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타트업 컨퍼런스라는 것도 멀지 않은 미래에는 다른 용어로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조차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DAO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탈중앙화된 조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하이러키가 있고 뭐 대표가 있고 이런 구조가 아니고 주식회사 구조도 아니면서 어떻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보팅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조직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쪽 블록체인 쪽은 되게 그 일반화돼 있어요. 일반화돼 있고 저희도 지금 많은 NFT 커뮤니티들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보면은 그 커뮤니티에 원래 처음에 이니시에이션 한 분이 한 두세 분 있으면 그 뒤로 NFT를 구매하신 분들이 마치 운영진처럼 활동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즉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고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이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사실은 이제는 스타트업도 못 따라갈 것 같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커뮤니티라는 유저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서비스 퀄리티에 대해서 조금 내려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걸릴 프로젝트를 한 달 만에 냅니다. 왜냐하면 커뮤니티가 유저이기 때문에 그들은 용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비즈니스 룰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룰 하에서는 대기업은 제가 보기에 정말 따라갈 수 있을까? 제가 대기업 소속이지만 솔직히 그런 심정이 들고요. 스타트업도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요새는 이런 의문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리고 이게 좀 더 진화하면 다오인데 그런 커뮤니티나 다오에서 어떤 액티비티가 벌어지고 있는지는 유심히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새로운 시대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이다. 저희 시간이 거의 다 된 관계로 마지막으로 이 업계나 스타트업 업계 그리고 블록체인 업계에 어떤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떤 응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행사잖아요. 저는 정말 정부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좀 꼭 계속 이런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저는 민간에서 뭘 더 노력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한국 사람들 너무 똑똑하고 좋은 에너지 가지고 있고 근데 정말 그 글로벌한 시장에서 동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 주시면 한국도 블록체인 분야에서 너무나 잘할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도 없고 사람들의 탤런트와 창의력밖에 없는 국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큰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게 블록체인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보고서 따라가는 정도로 맞추는 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싱가포르보다도 더 혁신적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상자산 분야에도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정부에 계신 분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마디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블록체인 로켓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파이어사이드 챗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